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왜 앞에 안 앉으시고 이렇게 다들 뒤쪽에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이따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제 TMI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찐 현직자 우리 분들을 만나보는 토크 콘서트, 예, TMI 토크 콘서트인데요. 오늘 진행 맡게 된 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들 표정이 되게 굳어 계세요. 예, 취업 준비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뭐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께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좀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 농촌에 일자리 하면 농촌에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하는 우리 농부의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 혹은 뭐 귀농이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시골로 내려가서 이렇게 농사 짓는 그 모습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박람회장만 한번 돌아다니보셔도 놀라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야의 기업과 기관, 또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러 직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크 콘서트는요, 이런 농식품 분야의 다양한 직무와 또 직종에 대해서 소개하고, 농업 농촌의 일자리에 대해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의 시간으로 좀 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분이 좀 뻘쭘하게 앉아 계신데, 아까부터 되게 오랜 시간 앉아 계셨거든요. 우리 세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그냥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제가 소개하기보다는 우리 가까이 계신 우리 대표님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 농협 캐피탈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2년차인 신입 계장 이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년차. 아직 신입이시고, 예, 긴장이 많이 되시겠네요. 많이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한국 농식품 유통 맞으신가요? 예. 우리 유은정 차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인재지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은정 차장입니다. 네, 원래 오시기로 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는 바람에, 네, 대신해서 우리 그 아마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을 뽑아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유일하게 창업을 하신 분입니다. 아마 창업을 좀 꿈꾸시는 분이, 이분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군산에서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 후에 2016년도부터 청년 농업인으로서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고요. 현재는 독콩이라는 식품회사의 대표로 있고, 지역에서 농업 멘토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원래 농사를 지금도 지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농사 짓는 모습이 전혀 아닌데, 예, 피부에도 혹시 비비크림 바르신 거? 옆에, 네, 그, 예, 화장, 체험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렸더니 화장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되게 이쪽은 안 해주셨는데, 왜? 예, 끝나고 같이. 예. 아, 끝나고 하는 걸로 그러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또 하시잖아요, 그죠? 네, 했었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시제품 생산이나 저희 기업 운영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유튜브가 잘 안 됐나요? 왜 유튜브를 하지?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네네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집중을 하는 쪽으로 그렇구나.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유튜버 쉽지 않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왜 그 회사에 지원하게 됐고, 또 혹은 뭐 참여하게 그 창업을 하시게 되셨는지 한번 공동 질문 드리고요. 우리 먼저, 예, 한번 대답 한번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우리 계장님 먼저. 네. 네. 전통적으로 이제 NH 농협 캐피탈은 이제 캐피탈이라는 회사이고요. 대부분 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1금융권이 은행을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은행은 이제 규제랑 제한이 되게 많은, 법안적으로 걸려 있어서 여신업에 대한 규제가 많아요. 근데 이제 캐피탈이라고 하면은 제2금융권으로서 이제 규제랑 제한이 조금은 덜하여서 더 많은 상품들에 대해서 여신 활동을 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상품들을 도출해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여신업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신이라고 하면 약간 좀
무섭게 약간 무슨 분도 계신데 그렇진 않으시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소위 말해서 네. 이용하고 있는 상품들 같이 대출 업무랑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 업무. 정말 힘든 분들을 위해서 대출해 줄 수 있는 네, 농업인들을 위해서.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은정 차장님은 우리 그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는지 회사에. 예.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예, 계기가 있으셨어요?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 중에 제가 좀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농수산식품을 해외에서 이제 마케팅하는 사업 분야를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제가 이제 국제경영학을 전공을 해서 그 제가 전공한 것들을 좀 이쪽 사업 분야에 많이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 어떤 학에 전공하셨다고 그러셨죠? 국제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아, 국제경영학.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전 세계에 우리의 농식품을 좀 알리고 싶다 뭐 이런 거였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많이 알리고 계세요? 지금은 제가 이제 인재지원부에서 채용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부서로 오기 전에는 제가 이제 해외 파견도 나갔었고 그리고 이제 수출 본부에서 관련된 업무를 거의 한 10년 정도 이제 했습니다. 어 그렇구나. 아, 이게 그 요즘에 보면 이 대학생분들이 정말 고민하시는 게 아, 내가 전공을 살려야 되는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런 분들께 좀 한마디 좀 뭐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전공을 처음부터 이제 본인이 원했거나 뭐 하고 싶었던 분야로 가셨던 분은 그 분야를 살려서 취업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저희 교육 과정이 뭐 중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교에서 전공을 선택을 할 때 본인이 원하는 거를 찾을 수 있는 뭐 충분한 기회나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직무와 그 전공과 관련된 직무를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좀 더 많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업무를 경험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어떤 회사든지 그렇지만 뭐 본인이 전공을 살려서 들어가도 사실 다른 업무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일전공인데 난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우리 한도규 예, 우리 대표님께 예, 어떻게 왜 창업하게 되셨는지. 좀 시장이 좀 웃기긴 한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강낭콩 기르기를 하다가 이 식물을 못 죽여 먹었어요. 그래서 이 식물에 대한 집착으로 이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됐는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콩을 재배를 실제로 하고 있고 뭔가 나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공부나 이런 것보다는 좀 몸을 쓰고 뭔가를 액티브하게 하는 게 조금 더 맞겠구나 싶어가지고 농업 분야에 더 확신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게 창업까지 쭉 넘어오게 된 것 같아요. 몇 살 때 창업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딱 만으로 3년 정도 돼가지고 예, 만으로 예. 3년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통이랑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29살이시니까 맞나요? 아, 네, 지금 네. 30인데 만으로는 이제 29. 예, 예. 예. 그러니까 27대. 아, 27, 뭐 26대 뭐 이때 시작하신 거. 정말 빠른 시간에 하셨네요. 혹시 여기에 26살 있으십니까? 26살? 네. 26. 거의 가까이다. 난 거의 비슷하다. 그 정도 나이대다. 예, 네, 거의 없습니다. 예. 예. 어쨌든 20대 다수 한번 들어볼까? 20대다. 20대 분들. 다 20대 분들이시네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창업에 성공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창업이 좀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막상 이제 귀농했을 때 좀 어려운 점 없으셨는지. 요즘은 사실 많이 청년분들이 농업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그거에 맞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거와 따라서 이제 조금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탈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유인만큼이나 정착에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떠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저도 함께했던 동료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 사실 굉장히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무래도 농업은 노동 집약적이고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는데 거기다가 굉장히 또 자본 집약적이어가지고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웠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얻고 같이 이렇게 뭔가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면 조금은 안정적으로 귀농이나 정착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가 봐요. 네, 엄청 탈농, 많아요. 탈농이라는 건 좀 탈모는 들어봤는데 탈농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어쨌든 중간에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이게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공하신 우리 대표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응원의 박수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약간 분위기 바꿔서 한 가지 질문을 또 다른 분들께 또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앞에 20대 분들이 공기업 채용에 굉장히 관심 많아요. 예, 뭐 창업에도 관심 많으시지만 아, 나 공기업 가고 싶다.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또 예, 월급도 많이 주니까 예, 어쨌든 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취준생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공감할 수 있게 좀 힘든 점 없으셨어요? 저도 이제 취준 생활할 때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취준 생활은 얼마나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한 2년에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우리 차장님은? 네, 저도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는 고생하시는구나 예예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이게 대부분은 뭐 입사 지원서 같은 거를 많이들 지원하실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 뭐 합격 부럽게만 나오고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에 대한 거나 그런 분석이 조금은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시험처럼 정확하게 내가 이 부분을 틀려서 뭐 합격을 할 수 있었다, 불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자기 스스로가 한 단계 한 단계씩 발판을 마련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저는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 온 다음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하루하루 잘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취준에 계속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노하우가 있다면 붙으려면 또 노하우 뭐 공기업에 붙으려면 이런 거 해야 된다 뭐 있을까요? 저희 일단은 뭐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소개서 평가를 이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쓰고 그 쓴 내용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고 그냥 제출하게 된다면 약간 뭐 논리적 오류라던가 아니면 뭐 좀 부족한 부분 아니면 그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요구하는 것을 잘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많이 하시겠지만 스터디를 하시거나 해서 제3자의 시각에서 한번 내 자기소개서를 좀 돌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진 않는지 이런 것을 조금 검토를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뭐 주변에 먼저 취업을 한 뭐 친구나 선배가 있다면 약간 그 취업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도 입사를 해서 주변에 뭐 아는 지인의 자기소개서를 보거나 하면 확실히 이게 제가 학생 때 썼던 자기소개서랑 이게 직장인이 되고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그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에는 좀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처음에 준비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좀 자기소개가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소개서 쓰실 때 인터넷에 찾아보겠습니다. 뭐 자기소개 쓰는 방법. 그럼 거의 그렇게 쓰면 거의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남들과 다른 좀 이런 좀 특색 있는 좀 눈에 띌 수 있는 자기소개 쓰는 뭐 노하우 같은 거 있나요? 사실 노하우라고 하시면 그거는 또 유튜브에 한번 예,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좋습니다. 자기소개 만약에 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좀 넣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입사를 위해서 자기소개 하신다면. 제가 했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조직 생활에서 얼마나 타인을 많이 배려하고 그다음에 협동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해당 뭐 채용 입사를 지원하시는 그 뭐 기관이나 회사에 얼마나 관심이 많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최근에 뭐 해당 기관이나 회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사업 분야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좀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어필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좀 어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많이 어필한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하고 저는 잘 지내요.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 예,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대표님도 이렇게 그 창업하시면 좀 힘든 점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일단은 농업을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 과정이 그냥 뭔가 요즘 직업 많대. 라고 막연하게 좀 사실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해보면 너무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농업인은 사실 세금이란 거 친하지 않은데 또 그렇게 친하게 지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기업 자체를 운영하고 누군가를 고용하고 그걸 운영하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배움 같은 거였는데
많은 비용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게 또 많은 걸 또 배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막 세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예, 받아야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더 디테일하게. 네. 아니 본인이 돈을 내고 배운 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노하우들. 네. 이제 보통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더 고민하시고 맞아요, 또 열심히 또 현금 쓰면 현금 영수증 잘 끊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사업자는 이렇게 메인 매출을 다 계산을 하고 네. 1년에 법인세도 내야 되고 종합소득세 시즌이 다가오고 네. 이제 세금이 막 펌펌 나오면은 그리고 대출을 이제 받으면 대출 이자 시즌이 다가오고 이거에 대한 원금이 돌아오고 이런 뭔가 큰 돈들이 막 몇백에서 몇천이 이제 통장에서 삭삭삭삭 없어지면 이제 야 이거 내가 사업을 해야 된다 마음이 좋지 않아요. 맞아 맞아. 예.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다 공감할걸요. 이거 꼭 농업이 아니더라도 예.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으로 창업을 하는 게 좋다. 뭐가 있을까요? 확실한 건 이제 제 분야에 좀 더 한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농업도 다양한 작목들이 있고 또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또 있는 작물인 거죠. 쌀이라든가 제가 재배하는 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최종적으로 이런 완제품 형태로 쭉 가면서부터 이제 과정과정마다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돈이라는 걸 접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늘려나가고 그런 것들이 기회로서 이제 삼아가는 거라서 좀 어찌 보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리스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위에 막 같이 창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 중에 한 10명이라고 하면 몇 명이 지금 성공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예비창업 패키지나 청년창업사관학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함께 했던 이제 사업자분들도 계신데 네, 근데 그렇게 거의 아직은 이제 많이 사라지신 분들을 많이 안 봤지만 농업에서는 확실히 많이 나가셨고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도 상당수가 이제 폐업을 하시고 이제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성공합니다. 아니 막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폐업하는 게 보니까 저희 뭐 일반적인 뭐 서비스 직종이라든가 뭐 음식점 같은 경우 코로나 때 많이 망했는데 보니까 비 오면 막 폭우 내리면 하나씩 아예 그냥 예 파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번에 비 되게 많이 왔잖아요. 괜찮으셨어요? 저희 지역이 이제 피해 지역이고 상당히 많이 잠겨서 주변 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나 콩 장목에 대해서는 엄청난 양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축산이나 시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막 토사가 밀려들고 해서 더 이상 이제 복구하기에는 그것조차도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사실 복구의 개념이 거의 이제 폐업도 고민을 하시게 되시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다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농민들은 이걸 이겨내고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뛰고 있습니다. 해결하셨다는 거네 한마디로. 해결이 나진 않았죠. 해결이 나지 않았지만 예, 그래 극복하겠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딱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책 같은 걸로 딱 뭔가 지원을 뭐 그런 거 없나요? 예. 지원 사업 같은 거. 예. 힘들 때나 뭐 아니면은 처음 뭐 창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나라에서 국가 지원 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뭐 예,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 입으신 농가나 이제 업체에 지원하는 이제 당장 지원하는 사업은 사실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그 네네. 부분은 조금 잘 모르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뭐 태풍이라든지 이런 폭우 피해가 있으면 저희 이제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 본부가 있거든요. 국내 11개소 지역 본부가 있어서 해당 지역 본부에서 이제 농가라든지 업체들의 피해를 파악을 해서 저희 이제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좀 긴급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뭐 이 외에도 사실 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정 조건 이상이 되시면 이제 시중의 대출 금리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그 저렴한 금리로 이제 그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저희가 좀 이제 융자를 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농식품 수출업체 중에서 해외로 수출을 하고 싶은데 좀 어려움이 많다 해서 처음에 수출하시는 게 어려운 초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뭐 해외 바이어 알선을 해드려서 해외 수출을 이제 지원해드리는 사업과 같이 여러 가지 좀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사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거네요. 이렇게 좀 그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쪽에서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역할들. 네, 이런 것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농협 캐피탈에서는 또 뭐 뭔가 뭐 농가나 우리 창업자들을 위해서 좀 지원하고 있는 사업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뭐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제 회사 자체에서 농협 소속이다 보니까 농업 인가들을 위해서 저희가 농업인을 위한 저렴한 금리로 이제 특가 상품을 201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 회사 내부 자체적으로 뭐 농촌 일손 돕기 지원도 많이 나가고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상황을 입은 지역들도 이제 나가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지원한다는 건 뭐 금액적으로 뭐 돈을 이렇게 좀 더 융통해드리고 하는 거죠. 뭐 기업 네. 뭐 그 기부도 좀 하고 기부도 하고 직접 가서. 종사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럴 때 좀 뿌듯하시겠어요, 그죠? 네, 많이 뿌듯합니다. 네. 뭐 고맙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죠? 네, 많이들 네. 막 바리바리 네. 싸주시고 되게 네. 농민분들이 많이 고마워하시고. 아, 그렇구나. 네. 가장 일하시면서 보람됐던 순간들 한 분씩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네. 고객분들이 이 상품을 이용해서 저희 좀 더 기쁨을 느끼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되게 항상 보람을 느꼈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네, 얘기를 네. 왜냐면 어쨌든 이제 이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고객분들은 금액적인 부담이 되시니까 재정 상태에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아 고객분들이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끼시구나를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우리 유은정 차장님도 한번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에서 잠깐 해외 파견 근무를 했는데 역시 해외 예. 전공이 또 그쪽이시다 보니까 예. 그쪽에서 이제 제가 현지 바이어 분이랑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브라질 시장을 개척하려고 이제 그 출장을 오신 업체들이랑 연계를 해서 저희 그 상담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상담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브라질 현지 시장 조사를 하시게끔 이제 안내도 같이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 업체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 저희 이제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파견을 나온 인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그 거래가 성사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시장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고맙다고 저희 그 학생들한테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브라질 말로 막 하시면서 그러면 하시겠네요? 그 이제 네. 저희가 보통 통역을 쓰기 때문에 네, 출장을 오신 분들은 네. 이제 한국 분이시니까 이제 한국어를 쓰시고 현지에 통역을 두고 현지 바이어랑 같이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같이 있었던 인턴 학생들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용돈을 주셨던 게 용돈. 기억이 얼마 없습니다. 얼마 주던가요? 예. 네? 얼마? 엑스는 비밀로요 이거는. 예. 아, 뭐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일하다가 누군가한테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좀 뿌듯하고 예, 좀 아, 내가 이 일하기 잘했다 뭐 이런 게 느껴지는데 창업하고 정말 잘했다라고 느끼는 순간 예, 언제세요? 아직 이제 창업하면서보다는 저는 이제 창농이죠. 농업을 창업. 하고 나서 이제 가장 보람스러웠던 건 내가 심은 작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를 그 푸른 밭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정말 이제 마음에 그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경관으로 인해서 저도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보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내가 이 직업을 하는데 내 기쁨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손해보더라도 내가 다 힘들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행복하다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내가 키운 게 잘 자랄 때만큼 보람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야, 그것 때문에 농업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하나 잘 자라서 내 자식 같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한 가지 또 질문을 우리 대표님께 한 가지 더 드리라고 예, 여기 써 있어가지고 예,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시면서 나라에서 이렇게 받은 지원 상품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뭐 혜택 같은 거? 지원 사업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농업은 굉장히 힘들고 우리나라 인구가 줄면서 먹는 양도 줄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블루오션이다 뭐 여기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땅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가 좀 굉장히 힘든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좀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이나 이런 유입 정책들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이제 2018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청년 창업농이라는 제도로 나라에서 이제 그런 어찌 보면은 그 청년들을
농업인으로서 인정 이제 뭔가 뽑고 그 인원들한테 3년 동안 이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지원을 해주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거든요. 농업을 하면은 이게 내가 수익이 되기까지가 사실 3년 그 이상도 걸립니다. 돈을 언제 벌 수 있을지가 장담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예를 들면 청년 창업농이라는 걸 그렇게 받으면 이제 5억 원이라는 금액을 나라에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고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청년들이 이제 농업을 하면서 그런 뭐 시설을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기계를 구매한다거나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마다 조금 상이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이제 콩을 파종할 수 있는 기계나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임대사업 지원이라든가 뭐 진짜 뭐 농협에서도 이런 지역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뭐 짜잘짜잘하게 지역 맞춤형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제 시범 사업이라든가 또 AT에서도 이런 뭔가 유통이나 또 대단위로 이렇게 유통할 수 있는 규모화가 된 이후에도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착을 하는데도 좀 지혜롭게 많이 알아보고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어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보다 좀 많은 것들을 갖추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들을 거의 뭐 오늘 분량이 거의 한 80% 정도 예 우리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 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뭐 어디 가서 뭐 해보세요 뭐 이런 거 있나요? 네, 뭐 사이트 들어가서 뭐 좀 해보시거나 뭐 볼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거. 대체적으로 네. 농민에 대한 사이트는 뭐 지역 농협도 말씀하신 대로 있을 네, 거고요. 네. 아마 식품부나 이런 데서도 정부 사이트를 먼저 1차적으로 찾아보고 그 네. 이후에 금융기관들의 사이트를 찾아보면서 네. 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상품들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취업하려면 어디에다가 알아봐야 돼요? 네. 취업하려면 어디에? 예예예. 예, 예. 우리 두 분이 들어가는 회사에 취업하려면 뭐 어디를 잘 네. 봐야 되는지 뭐 인터넷 사이트나 정보.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든 정보를 이제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다 이제 공시를 하고 있고 아니면 알리오라고 이제 기재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 공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뭐 여러 가지 채용 정보나 아니면은 그 기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서 그쪽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준비된 질문들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아마 앞에 계신 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니까 우리 김현주 대리 아니죠. 유은정 우리 차장님께 궁금한 질문들이 가장 많고 지금 보니까 이세진 계장님께 질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만 딱 뽑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에 뭐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 딱 뽑았습니다. NH캐피탈에서 하는 일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농협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또 취업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예,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분 누구시죠? 네, 어쨌든 앞에 계실 겁니다. 익명 보장해드리고요. 네, 말씀해주세요. 농협이랑의 차이점은 농협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농협은행이 있고 지역농협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농협은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금융권으로 아예 분리가 되어 있고 지역농협이라 하면은 저희랑 같은 제2금융권에 속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농협에서 이제 대출이 조금 어려우시거나 힘든 서민분들을 위한 대출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거랑 저희 지역 농협과 성격은 마찬가지지만 지역 농협보다는 조금 더 많은 상품들을 또 시급하고 있고 뭐 산업재 상품이라든지 오토리스 렌탈이라든지 그런 더 많은 상품들을 시급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관한 걸 말씀을 드리려면 각 회사마다 특징적인 업무를 하는 게 거의 구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한 파악을 좀 더 분석하고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내가 이 회사에 가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어필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사 들어가려면은 뭐 딱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예,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격증? 금융 자격증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자격증이 있어요? 저는 이제 네. 뭐 SQLD나 약간
저는 지금 있는 부서가 디지털 부서 쪽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 자격증을 따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하고 제가 이제 디지털 업무를 하면서 어떤 것을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접을 할 때 많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업무마다 약간씩 필요한 자격증이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셀프로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유은정 우리 차장님께 질문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혹시 한 가지만 좀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오셔서 가장 뭐 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질문을 하나를 예, 네, 다 하나씩 지금 보고 예, 신중하게 뽑으시고 계십니다. 예. 지금 내용이 다 공통적으로 좀 네. 어떤 자격증이나 뭐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채용 분야가 나뉘어져 있는데 가장 많이 지원하시는 행정 일반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자격증보다도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춰주셔야 되는데 자격 요건이 저희가 토익 850점에 상응하는 그 외국어 점수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가장 그 자격 요건을 채워주셔야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점수를 뭐 850점 이상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대외 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 공사에서 이제 청년 인턴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로 파견을 나가는 뭐 앞으로라는 인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최근에 입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뭐 청년 인턴을 수료해서 이제 뭐 가점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앞으로 활동을 통해서 좀 해외에서 실제로 뭐 수출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업무를 해보고 조금 실무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런 내용을 자기소개서나 면접시에 어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활동이라고 하면 뭐 인턴이라든지 앞으로 아니면은 뭐 공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익은 커트라인이 850점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커트라인이? 네. 되게 잘해야 되네요. 영어를 되게 잘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자격 요건 충족하는 정도만. 아, 자격 요건 네. 충족하는 정도.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그리고 얼마나 본인의 경험이 많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업무에 관해서 얼마나 경험이 많느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도 사실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 대표님께 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콩의 한도규 대표님 창업 초기 자본이 궁금해요. 이렇게 주셨는데 예. 와, 되게 초기 자본 예, 직설적이다. 초기 자본이요. 예. 그냥 이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농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최소 3천만 원 이상은 모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 등록하면 기계 취득도 해야 취득 면허도 이제 그런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땅을 빌리면 땅에 대한 땅 임대료도가 나가야 될 것이고 그만큼 농약이나 이런 비용들이 투입이 되고 나면 그게 나한테 온전히 수입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게 또 나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내가 생존이란 걸 하고 그런 걸 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돈이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고 내가 더 큰 걸 더 크게 할수록 하이리스크고 비용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얼마다 딱 준비하면 다 된다 이런 것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원 사업들이랑 연계를 통해서 최대한 내가 들어가는 내 비용을 절감을 해나가면서 밟아가는 게 안정적이고 제가 볼 때는 이 그래도 적어도 한 그 정도 돈은 좀 모아놔야 조금 내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제 가장 또 궁금한 게 이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궁금한데 질문은 안 하셨지만 혹시 그 매출이 최고 매출이 한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뭐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희 어쨌든 예. 아무래도 이제 콩이나 이런 예. 농산물 판매만 해도 저희가 예. 이제 한 1억 원 정도 이상을 이제 매출을 항상 나가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예, 연 단위로 이제 나가기도 예. 하고 가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초기여가지고 한 3천에서 5천 사이 정도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이거는 순이익률이 좀 높나요? 창업은? 아무래도 농촌 쪽 사업이 좀 순이익률이 예. 높은지 농촌 쪽은 이제 저희가 퍼센테이지 한 계산해보면 40%에서 50% 사이 정도 남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몸도 많이 써야 되고 우리 네, 대표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죠.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아마 마지막 질문으로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취업하시는 분들 가장 궁금해하잖아요. 뭐가 가장 궁금해? 여기 가장 궁금하죠. 예, 그래서 보통 이런 업계에서 일하면 뭐 초봉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느 정도 일하면 어느 정도 받는지 뭐 대략적으로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이게 대장님부터. 뭐 그 해의 뭐 성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네. 금융권은 기본적으로 좀 페이가 저는 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네. 저 5천 이상의 연봉은 5천 이상? 네, 대체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당장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예, 우리 공기업이잖아요. 예, 공기업은 또 어느 정도의 예, 좀 페이를 주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신입사원 초봉은 연간 3,600만 원이 좀 넘고요. 예. 네, 이건 이제 공시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면 3,600만 원이 좀 넘고. 그리고 이제 1년 근무를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전년도 경영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급이 꽤 많이 나오는 편인가요? 적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막 반도체 회사 같은 데 가면 막 성과급 진짜 많이 나오고 막 그 대기업 들어가면은 막 주식도 주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공기업에서는 성과급도 많이 주는 거네요. 그죠? 뭐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잘 받으면 평가를 네. 잘 받으면 많이 받습니다. 정말 아마 앞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우리 회사에 입사해야겠다 예,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빨리 한번 창업 준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기관의 이제 취업이나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우리 앞에 계신 분들께 한마디씩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취업 준비할 때로 돌아가서 좀 뭐 도와주고 싶은 메시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한마디씩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도 이제 불과 3년 전에는 취업 시장에 대해서 뛰어들었고 준비를 했는 과정에서 정말 좀 많은 어려움을 느꼈는데 너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다들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나는 이번 기회에 꼭 붙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예, 2년 걸리셨어요. 예, 1년 반 걸리셨다고 하셨죠. 1년 반 걸렸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다음 우리 예, 우리 차장님. 네. 저는 사실 취업 준비를 한 지 좀 오래돼서 지금 옛 기억을 좀 더듬어 보자면 지금 상태에서 얘기하셔도 돼요. 예. 예전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면접 보고 나오면서 뭐 강남역이나 이런 데 가면 저렇게 회사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다닐 곳이 하나도 없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여러 번 뭐 수십 번의 면접을 보고 떨어지고 그럴 때마다 좌절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뭐 저 회사에서 내가 부족해서 거절당했다라는 뭐 그런 좌절감이나 그렇게 뭐 나쁘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뭐 나랑 맞지 않았던 거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 또 기회가 오고 취업을 하실 수 있는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한 번이 딱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 100번 실패해도 한 번만 딱 붙으면 그 회사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뭐 응원의 메시지나 웬만하면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진짜로 정말 마음 먹고 열심히 할 거 아니면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되고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망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를 하려면 100가지 나머지 99가지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만 가지 정도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뭔가를 내가 책임지고 간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온전히 견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실 그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99가지 또 만 가지를 버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만큼의 각오를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우리 세 분 해주셨죠.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현직자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공공기관 또 취준생분들 그리고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많은 꿀팁과 좀 응원을 얻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서 예, 좋은 이야기 해주신 우리 세 분과 또 끝까지 참석해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예,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본업은 농부 그리고 또 부업은 크리에이터 우리의 꿈이잖아요. 크리에이터 하면서 이렇게 투잡하시는 우리 세 명의 농잡러분들과 또 토크 콘서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신다면 이 자리
자리에서 내일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들 취업 성공하시고 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